되돌아도 그래 시켜. 진짜 싸움 못하나 보다. 자수상담이 야. 와 형네 집도 오랜만이다 근데. 오랜만이지. 응? 아 근데 축하할 일이야. 축하해. 뭘요? 아 형 뭐 그런 걸 축하해. 아 근데 일이 됐잖아. 아 근데 일이 됐잖아. 뭐가? 얘 때문에 일이 됐나? 김정호 1위. 아, 아 1위. 브랜드 평판 김준호 1위. 아 1위. 평판? 예 뭐 그런 게. 평판 안 좋던데 왜? 평판 안 좋던데 왜? 어우 얘 사진 봐 형. 형님 아. 아주 좋아 죽네. 봐. 어? 이런 가식적인 하트는 어? 5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 아 형님 제가 살면서 1위도 이렇게 또 해보는 거. 1위 김준호, 2위 김종국, 3위 유재석, 4위 이상민, 5위 이승기. 너는 뭔데 4위야? 너는 뭔데 4위야? 아니, 계속 욕먹으면서 무슨 어떻게 4위를 해? 4년째 늘. 이게 항상 형하고 나도 항상 상위권에 있더라고. 내가? 자, 재훈이 형이 몇 위더라? 재훈이 형 평판 안 좋은데요? 재훈이 형 평판 안 좋은데요? 나도 선생님 볼게요. 형 몇 위세요? 턱걸이 52. 52? 넌 50이야. 형 50이 아니, 왜? 너가 더... 50이야. 아니. 웃긴 게 웃겨, 나 진짜. 어, 재훈이 형 있네. 나 50이야. 그리고 재훈이 형이 1, 2, 3, 4, 5, 6, 7, 8, 9, 10, 11. 재훈이 형이... 탁재훈 11위, 김종민 10위. 김종민보다 뭐... 김민이가 떨어지네. 야. 3위권 안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어? 발표를 하세요, 하나 뭐. 뭐 발표를 해야 되나? 아니, 발표해야지. 아 이것도 공시가 나가야 되는 거야? 주식이지. 왜 상한가 치는 거야? 그렇지. 아 이거 공시 잘 냈네. 아 예, 그렇습니다. 어? 공신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쳤어. 사귄다고? 그러면 뭐야? 만약에 나중에 잘 안 되면은 50이 밖으로 떨어진 거야 바로? 아니 또 안 돼도 또 화제성이 있어서 또 올라갈 거야. 아니 이제 그냥 나는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오늘 누가 와? 이리 오너라! 이편을 서세현 씨가 나갈 것 같아. 아, 정민아! 동네 주민이지? 어? 너 뭐야, 너? 너 회사 근처지, 여기. 어? 바로 옆이야. 빨리 와. 와, 형! 어. 와! 빨리 와. 아유, 창대, 창대. 기다렸어. 아유, 잘 있었어? 아, 진이. 아우 진이 앉아 어디 앉아야 돼? 야 앉아 야, 옛날 사람들 다 모였네. 나 아까 들어오면서 형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서세원 쇼 나갔던 거 생각난다. 서세원 쇼 우리가 아니, 90년도에 우리 먼저 활동하고 있었고 신화가 제일 나중에 나왔고 그때 당시가 우리가 활동했을 때 피크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창정이는 비슷해. 활동적이라서. 어, 비슷하고 운동자. 진이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형도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데 네. 얘가 좀 달라졌어. 아니 2년 전만 해도 안 돼. 아니 운동을 안 하니까 아, 살이 찐 건가? 마탱이가 완전 아니 나는 상민이랑 나랑이 옛날에 어렸을 때 먼저 팍 늙어서 먼저 팍 늙어서 그러니까 노안이 먼저 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되게 오래 유지돼. 상민이가 약간 아니, 좀 그런 거 같고 우리 때 3대 여드름이 창정이하고 나하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누구지? 데니 데니안 어 데니안 데니 데니 갑자기 집에 있다가 나? TV 보다가 나? 나? 뭐야? 나? 난 지금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아, 지금 좋아졌어 관리를 어. 많이 하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이제 재훈이 형이랑 워낙 이렇게 붙어 다니고 막 그랬을 때 재훈이 형이 외모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좀 관심도 많고 외모를 잘 꾸미고 다니고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이어서 내가 옆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늘 깨구락지였었거든. 그 정도로? 어, 완전히 깨구락지였었어. 왜냐 키 작지 막 이렇게 뭐 옷도 잘 못 입지. 근데 형은 재훈이는 약간 털털하게 대충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예, 큰 바지 잘 입고 아니, 큰 바지 좋아했잖아 형 옛날에 맨날 그렇게 아 그거 입고 춤 잘 췄는데요. 아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진이야. 네. 자, 딱 그냥 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줘. 90년대 그 형 그 회사 그 SM 건너편에 이제 회사 차리고 얘들 왜 하는 거야 또. 아니 예전에도 형 뭐 잘 나간 거를 신화들은 안다 그랬어. 맞아. 아 근데 형이 청담동 시절 잘 나가긴 했었지. 맞아. 아 근데 형이 청담동 잘 나가긴 했었지. 잘 나가. 뭘 잘 나가? 너도 아니, 회사 차렸을 마. 때. SM? 너도 그런 말 하면 가. 너도 그런 말 하면 가. 아니 멋쟁이였지 진짜. 아니 패션 리더였지 솔직히. 패션? 요즘으로 따지면 GD 같은 느낌이 있었지. 아 진짜? 진짜 여름에도 그 뭐 뭐야 털 많이 달리고 있는. 그렇지. 아, 그 다녔으니까 형은. 그런 얘기만 하면 뭐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 얘기 좀 그만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막. 아 근데 차가 그래서, 뭐였어 그때 차가? 차 진짜 외제차. 형 한 두 대 있지 않았어? 두 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였어? 차 하이클래스 차가 두세 대 정도가 늘 있었고 바깥으로 내가 알고 집도 청담동에 의리의리한 집이 있었고 그것도 조금 철이 지나면 뭐 한 1년 살다가 또 옮기고 1년 살다 옮기고 자 그리고 가게도 되게 많았어 가게? 청담동에 가게도 다 많았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다 빚이야 이게 다 빚이야 그치 맞아 근데 창정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니? 지금 창정이가 그 길을 걷고 있거든 지금 창정이가 그 길을 걷고 있거든 지금 창정이가 야, 다르지 않나? 지금 창정이가 아니, 근데 형은 잘하는데. 돈이 많이 빠져 있어 지금 사업에 돈이 많이 빠져 있어 지금 사업에 이게 뭐냐면 형은 괜찮지 않나? 얘 지금 사업이 좀 많이 빠져 있어. 나는 사실은 상윤이랑 둘이 있는 둘이 오늘 뭐 얘기하는 줄 알고 나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빼도박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빼도박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지금 아 형 진짜 고조리로 얘기하면 쇼당이야 지금 이게 가느냐 마느냐 내가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어. 아 형은 보이는구나. 난 그게 보여. 아, 그래. 난 그게 보이잖아. 얘 뭐 저작권 다 팔고. 아 그건 과정이지. 뭐 진짜 막 얘는 더 문제가 뭐냐면 애가 다섯이잖아. 그치. 나는 재훈이 형이 이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만났잖아. 근데 재훈이 형은 처음부터 만났어. 그러니까 무명일 때 만난 거지. 아니 근데 형과 어떻게 재훈이 형을 무명일 때 만나? 야 너는 아는 척 하지 마 창정에 대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뭐라 그러나. 궁금하니까 얘기해. 그리고 니네 너 룰라 잘 나갈 때 우리는 못 나갔어. 솔직히 얘기할게. 그리고 너가 우리 무시했잖아. 갑자기 무시한 사람으로 몰아요. 너 무시했어. 우리랑 안 놀았어. 우리 안 놀았다고. 갑자기 섭섭해. 인사도 안 받아줬을 것 같아. 아, 그치. 씨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인사도 안 받아줬어. 안 놀았어. 아니, 놀았잖아, 같이. 안 놀았다고, 임마. 그땐 진짜 내가 바빴으니까 못 놀아준 거지. 놀아준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줄게. 그거는 못 놀아준 게 아니라 놀긴 놀았는데 형이랑 나랑 항상 어디엔가 무슨 이벤트가 벌어지면 손잡고 매일 거기에 가는 거야. 어디든지. 네가 오픈을 하든가 무슨 뭐 컬렉션이 있든가 뭐 하면 거기를 가. 그러면 거기 잘 나갔던 상민이, 뭐 성우 형, 뭐 호일이 형 막 맨날 있어. 잘 나갔던 형들 그럼 그 옆에 저쪽에 찌그러져갖고 창가에 둘이 앉아갖고 손 꽉 잡고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돼. 그러면 상민이가 옆에 야야야 얘기하지 마 자존심 상해. 상민이가 옆에 와갖고 놀아줬어. 놀아줘도 어떻게 놀아주지 않고 열심히 놀아. 우리한테 거기서 그러고 놀아. 거기서 그러고 놀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했잖아. 놀아주지 않고 메뉴만 주고 갔어. 아니야 메뉴가 아니라 메뉴판. 메뉴판도 안 줬어. 뭐냐면 딱 넓은 거 이렇게 딱 입고 와갖고 형 그래 창정 놀아 거기서 놀아 그리고 자기 말이 놀아 거기서 놀아 그리고 자기 말이 이랬단 말이야. 아 쟤 저한테 아, 이거야. 그럼 몹시 건방졌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 나갔으니까 뭐 그냥 하세. 놀아. 그리고 막 우리 이제 형이 이제 성우 형이랑 되게 친해서 호일 형이랑 친해서 이제 막 말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 막 입잖아. 그러면 여기 와갖고 친해? 막 이런 친해? 막 이런 이게 놀라는 거야.
되게 놀래는 것처럼. 어, 친해 막 이러고 그러면 아우 친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아 그러고 막 이러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 놀아 막 이러고. 아, 네가 하이클래스에서 그 당시 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꽤 놀았어. 알았어요. 잔잔하게. 알았어. 잔잔하게. 티 안 나게. 아니 형도 약간 형도 나한테는 약간 이런 과야. 나한테는. 그래 형도. 아 진짜 형도 나한테는 약간 이런 과야. 나한테는. 그래 형도. 아 진짜 왜? 형도 창경이 무시했잖아. 무슨 소리야. 나를 그러니까 형 옆에는 늘 꼬봉이 있었어. 아. 그 일대 꼬봉이 나. 그 일대 꼬봉이 나. 이대가 좀 있어. 이대가. 아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잘 나가는 부류들이 이렇게 있잖아. 막 그러면은 막 쇼케이스 하면 가수들보다 여기 사람 너무 너무 인기 많고 막 이렇게 우리는 저 뒤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는 와중에도 거기서 형이랑 나랑 급이 있는 거야. 여기는 함부로 여기랑 말을 섞어. 여기랑 막 말을 섞어. 막. 그러면 나는 그 부러워갖고. 잘 알아. 그런 거 많았고. 근데 내가 항상 인사를 시켜줬는데. 막 맨날 인사 시켜줬어. 그래갖고 사실은 되게 먼저 알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나서 오 이랬는데 그때 저 기억하냐 그러면 그건 기억 못하는데. 기억 못하죠. 너도 못하지. 뭐를? 얘 기억 못하지. 처음에. 아 처음에 기억이 못하지. 못하지. 잘났다. 그래서 이제 나도 형이 되게 좀 뭐냐면 좀 동경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어도 이 형 옆에 있으면 이 형이 사주는 게 아니라 이 형이 얻어먹은 걸 내가 얻어먹는 거야. 딱 얻어서 뭐냐면 얻어서 서정아 먹어. 이 형이야. 챙겨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마. 나는 아, 저 형을 잡아요. 저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저 형을 잡아요. 그거 얘기 안 했네. 형 창피하게 그 남은 소주는 왜 들고 집에 간 거야? 아깝잖아. 회식할 때 소주를 시켜갖고 소주가 남았어 한두 병이. 그냥 그거 놓고 나오면 되잖아. 그걸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형 소주를 왜 챙겨? 아깝잖아. 집에 가서 먹으려고. 술도 모자랐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마시려고 소주를 들고 나온 거야. 집에 가서 또 혼술. 근데 언니 형 진짜로 술 집에서 혼자 특히 그 그래 독한 술 먹지 마. 역시 막걸리를 먹기는 막 먹는데. 아우 진짜. 나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걸리 반 병 먹었어. 어 미쳤다. 와 대박이다. 막걸리 반 병 먹었어. 어 미쳤다. 와 대박이다. 오 대박. 아니 잠 깨가지고 4시 눈이 떠져서 다시 자야 되는데 안 자. 좋은 문제 있다 진짜. 사실 그냥 막걸리 한 병을 안 먹고 그냥 반 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근데 술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창정이 너도 그렇고 진이도 그렇고 지켜야지. 술 진짜 많이 먹었었잖아. 난 어느 정도로 술을 먹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 형 그냥 뭐냐면 술 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그 뭐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한 병 먹고 점심에 또 뭐 한 저 폭탄 좀 먹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이제 술 먹고 집에 와서 혼술 또 먹고. 술을 막 소주 10병씩 먹어도 막 그냥 똑같아. 와, 아니 진짜 와. 길게 먹어. 내가... 진이가 잘 마시지 술은. 진이 얘는 어릴 때. 얘는 진짜 잘 마시지. 너 1등이지. 지금 상렬이 형 뭐 성식이 형. 아니 얘가 1등이야. 아, 너가 이겨 상렬이. 다. 아 유명하던데. 진이는 안 취해. 누가 부르면 버떡 일어나서 가갖고 다음 식자리 어릴 때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는 늘 그래. 이 고민에 빠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최악의 주사가 뭐야? 아니 근데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게. 저는 그런 걸 기억나면 어렸을 때 술을 먹었는데 기억이 없어. 그게 편집이 되잖아 이게. 두 명 딱 들어오는데 누가 다른 남자랑 같이 걷고 있는 거 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걷고 있는 거 내가. 와 무섭다. 무섭다. 딱 기억이 없는데. 뭔 소리야? 무섭다. 뭔 소리야? 기억이 없는데. 근데 딱 다시 누가 걷고 있어. 근데 막 되게 막 나한테 말고 막 지금 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 이모 씨 왜 그래? 저랑 같이 먹다가 지금 같은 방향이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적도 있어. 와. 진짜 그랬어. 그랬어. 와. 진짜 그랬어. 그랬어. 어쪽 누구 나한테 지금 뭐 지내라고 얘기 다 해놓고 제가요? 그다 그랬던 적도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주사 아니야? 그런 적도 있어. 와 무섭다.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하숙할 때였어. 저 대방송에서 대방송 하숙할 때였었는데 철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있지.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쌓아서 철길이 있고 여기 옆에가 저 집들인 거예요. 이렇게. 맞아 맞아. 매일 술을 먹고 들어가는데 저 위에 집 앞에 저 위에 우동나무 하나가 벌써 얼마나 맨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무서워. 거기가 하여튼 등 하여튼 음침하고 무서워. 음침하고 나. 어.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 진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다 막 뭉개져 있고 막 흙이고 막 이래. 그러고 뭐야 그러고 뭐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왔더니 그 나무가 뽑혀서 밑에 있는 거야. 그 나무가 뽑혀서 밑에 있는 거야. 걔랑 가만히 생각했더니 걔가 살아서 나는 걔랑 싸웠어. 살아서 나는 걔랑 싸웠어. 이렇게 헤드락으로 해갖고 걔를 눕혀갖고 그리고 이겨갖고 밟고 그리고 들어간 거야. 와. 와. 나 근데 이겼어. 근데 이긴 거야? 역시. 와. 전부 때가 아니길 다행이네. 아, 이 사람들 다 제정신들이 아니네. 아니, 진이는 주사가 없겠는데 술을 막 잘 먹으니까. 있죠, 가끔씩. 뭐, 저도 뭐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거 빼놓고 가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매일 달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취해갖고 뭐 친구랑 후배랑 뭐 얘기하다가 뭐 뜨거운 냄비를 놨나?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잡아도 될 줄 알고 잡았는데 아픈데 아닌 척했지. 아픈데 아닌 척했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막 다 벗겨져 있고. 근데 참은 거야, 그거. 나도 모르게 취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아니 재미가 좀 있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아니 재미가 좀 있었던 얘기가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너 지금 여기 와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가야 돼. 형 미안해. 형 여기 오늘 뭐 했는데? 어? 네. 오늘 시원이 그거 하나랑. 뭐야 여기 인마 여기 내가 누린 썬던데 아니야. 내가 누린 썬던데 아니야. 내가 늘 있었던데 뭘 해야 되는 뭐해? 근데 뭘 해야 되는 뭐해? 아. 뭘 해야 되냐고? 뭐 했는데? 아. 근데 재현이 형,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이를 좀 이렇게 먹으면서 좀 약간 워워해야 될, 컴다운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 녹화 끝나고 갑자기 진이가 저기 그렇지 일단 뭐 저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요? 뭐라고 뭐요? 뭐요? 이렇게도 형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동생한테 이미 졌어. 동생한테 느닷없이 존댓말 쓰게 된다니까. 아, 창경아 그걸 알았어. 아, 형 진짜 이미 졌어. 형 우리 나이에 그렇게 되면 갈 데가 없어. 상상만 해도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정식으로 사과해. 정식으로 사과해. 정식으로 사과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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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진짜 받아 사과 받아 안 받아. 아니 글을 이거 이게 상상하라니까 너무 너무 웃긴 게 와 정말 진짜 해야 지금 뭐야 아까 뭐 뭐요 방송 아니 얘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뭐 여요 아까 뭐라 그랬냐고. 어? 아 이거 이건 리얼. 어? 아 이거 이건 리얼. 이건 리얼이야. 이건 리얼이야. 이거 그러면 그러면 나이 내가 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할 데 없어. 내가 지금 할 데가 구글에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구글에? 아니 저기서 카메라 없는 데서. 이제 카메라 있는 데서 없는 데서. 해야지. 어? 해야지. 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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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 여기 찍어, 찍어! 여기 욕해요! 여기 욕해요! 찍어! 나이 먹고 갈 데가 없는데.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어, 이러면. 씁쓸하다. 진짜, 만약에 나이 먹었는데 젊은 후배가. 아니, 재밌고 자식을 떠나서 그런 추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 내가. 아니. 재미있는 있었으면 형 톤이 더 제가 노력했어야 돼. 톤이 별로 안 좋아. 아니, 노력했어야 돼. 아니, 네. 뭐 사과했으면 됐고. 네.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됐네. 미안해. 됐어. 왜냐면
근데 나는 얘 딱 얘는 되들어도 할 수 살지. 얘 되들어도 얘 되들어도 그래 시켜. 근데 형도 진짜 싸움 못 하나 보다. 자세 잡는 게 형. 나 이건 지금 처음 봤어.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돼. 아, 웃기네. 이렇게 하는 거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좀 봤습니다. 아니, 창정이는 주사 중에 가장 지금 고마운 주사가 있지. 고마운 주사가 있지. 쟤는 쟤는 술이 좀 많이 취하면 가사를 그렇게 써. 집에 가서. 아, 그래? 아, 대박이다. 그래? 가사 쓰는 거. 그중에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소주 한 잔이야. 아, 그 명곡이. 녹음실까지 가는 차 안에서. 아, 맞다. 차 안에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써서 부른 게 소주 한 잔. 너무 성의 없게 했다. 근데 원래 진짜 좋은 거는 뭐라 했어? 짧은 시간에 싸울 거 말고요? 뭐요? 싸울 거 말고 할 거야. 예? 피할 거야. 아니, 너무 성의 없게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와, 재훈이 형, 재훈이 형 바뀌었어. 와, 대박이다. 형, 상민이 형 맞아. 근데 예술은 저렇게 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아유, 뭘 또 그런 소리 해. 야, 박수 안 쳐. 너무 못 쳐. 아.